안녕하세요. 동생 통사 강동환 TV입니다. 저는 통일 크리에이터 강동환이고요. 백령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는데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걸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. 자, 바로 신덕 샘물 페트병인데요. 저희가 그동안 연평도나 또 백령도에서 이 신덕 샘물 페트병은 그동안 몇 개를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엔 놀랍게도 이 페트병 안에 이렇게 벼 나락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실제로 지금 벼 나락이 다 들어있고요.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이 페트병의 생산 날짜가 2023-4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2023년 작년 봄에 생산된 페트병 안에 이 벼 나락이 들어있으니까 2023년 가을에 추수한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. 이게 이 안에서 심지어는 벼 나락에 겨가 벗겨져서 쌀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 하얗게 보이는 건 지금 쌀인데, 아, 이게 만약에 정말 작년 가을에 추수한 북한의 벼라면 농어촌 관련 연구소에 품종 품질 의뢰를 하면 벼 작황 상태 이런 것들을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. 왜 그러면은 북한 주민이 페트병에다가 이 벼 나락을 담았을까, 이 궁금증이 있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이걸 올렸더니 시온강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런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. 지금 나오고 있는데, 선생님, 탈곡 전에 벼 껍질을 병에 넣어 젓가락 등으로 탈곡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. 옛날 전시 중에 각 가정에서 잘 하고 있었습니다. 70년 전 일본에서 잘 보였다. 그러나 북한에서는 지금도 이런 일로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. 이분이 일본에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아마 그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이렇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. 아, 이게 여기에다가 젓가락을 넣어서, 그러니까 탈곡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. 한국은 당연히 정미소에서 일괄적으로 탈곡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탈곡기를 통해서 탈곡을 할 수가 있는데, 아, 지금 북한에서는 뭐 그런 정도의 시설이 없으니까 여기에 젓가락을 넣어서 이거를 탈곡을 한다,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, 저는 이 페트병에 들어있는 이 나달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애잔했는데요. 저희는 한국에서 쌀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? 뭐 다이어트 때문에 쌀 소비량이 너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, 저희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밥 한 공기 거의 다 먹지 않고 남기기도 하는데, 이거 이렇게 나락 한알 하나를 주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 줌을 이 페트병 안에 담았을 수도 있겠죠. 여기에 담아놓고 이걸 가지고 탈곡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밥을 해먹는다. 이게 양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? 이거 한 가득 다 채워도 이게 쌀이 얼마 되지 않을 분량일 것 같은데, 북한 주민들 이렇게라도 쌀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, 또 보관하고 있다라는 게 참 마음이 애잔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.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 지금 떠내려온 거지 않습니까? 해안가까지 북한 파도에 밀려서 이 백령도 해안까지 떠내려왔으니까요. 또 생각해보면 배 작업을 나왔던 사람들이 배에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추정을 또 해봅니다. 어쨌든 자, 이 쌀이 아니고 벼 나락을 그대로 이렇게 페트병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는 북한의 실태이고요. 신덕 샘물, 여기에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104호라고 쓰여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좋은 물을 지금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의 삶 속에서는 물 한 통 구하기 어렵고 쌀 한 톨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, 그게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자, 병영도에서 어렵게 입수한 이 페트병 하나에도 북한 주민들의 그 애잔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삶의 흔적들이 담겨 있는데요.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배불리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